이걸 결혼은 타, 이걸 안 타고 해? 우리 애기는 안 나? 결혼 아직 안 했잖아. 결혼한 다음에 생각하면 안 될까? 어떻게 이 바람 부는 날에 차이고 싶어? 강동원이 어? 그분의 이름을 일단 안녕하세요. 네. 어 비도 아, 오는데 안녕하십니까. 네. 아 지금 뭐 데이트 중이었어요? 아니요. 네네네 데이트 중이었는데. 네 데이트 중이야. 역시 상남자. 오늘 이거 늑대의욕 보고 따라한 거예요? 아니요. 아니요. 네. 오늘은 영업 직원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네. 진짜 제가 좋아하는 차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. 아 과장님이 타고 싶은 차. 제가 요즘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. 제 차 바꿀 때가 됐거든요. 아 진짜요? 오 네. 뭐야? 그래서 하나 꽂힌 차가 있어서 딜 최초 딜러 카포 등장. 네. 그 차를 이제 좀 평가해 달라. 근데 과장님이 원래 네. 작은 차 좋아하잖아요, 그렇죠? 작은 차 좋아하죠.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것도 118D. 아 118 BMW. 작은 차를 좋아하긴 하는데. BMW 타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네네. 왜 벤츠 타면서 어? 너는 BMW 타고 오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나. 진짜 네. 과장님 타고 싶은 차라고요? 네네. 오케이 알겠어요. 말려주세요. 빨리 따라오세요. 뭐야? 이차랑 이게 차예요. 이 차. 네. 어, 아 이게 뭔데요 이름이? A45AMG. 이 차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? 이 조그만 그럼요, 차를? 네네. 이제 이런 거 벗어날 나이 되지 않았어요? 아직 패밀리 구성원이 다 갖춰지지 않았으니까. 아 네. 아 아직은 좀 더 즐기겠다? 비 너무 오는데요? 이 차 사지 말라는 어. 하늘의 계시 같은데? 네 이게 진짜 사고 싶어서 오늘 갖고 온 거예요? 그럼요. 아 이제 고민 중이에요? 6천만 원에 제로백이 거의 4초에 가깝고 4초요? 토크가 거의 47토크 거의 50토크에 가까운 이런 괴물 같은 차를 네. 언제 한번 타보겠습니까? 이게 4기통인데 네. 거의 뭐 8기통급의 차가 네, 네. 1.5톤이거든요 중요한 가격 6천 후반대. 6천 후반대? 네.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되는지 이런 게 좀 고민이라는 거죠? 그렇죠. 과장님이 네. 또 버는 그 월급이 있고 하니까 네. 근데 일단 딜러 카프로 나오든 뭐든 뭐가 등장은 한번 해야죠. 이거가 그러면 진짜 AMG라 저 세로 그릴로 진짜 나오는 거예요? 아니면 바꾼 거예요? 세로 그릴이에요. 아예 세로 네. 그릴로? 아 진짜 AMG네. 네. 그 A 클래스에서 세로 그릴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네. 정품으로 교체하시면 되세요. 근데 진짜 AMG면은 6,800이면 거의 제네시스 가격에 살 수 있네요. 그럼 제네시스를 사셔야죠. 이제 나이도 다 이제 꽉 차신 분이. 저한테 이 친구는 63이라니까요. 네. 지금 여자친구분은 찬성을 해요? 어때요? 뭐 요 차 그게 중요하죠. 그게 중요하죠. 저는 6천만 원이라고 절대 얘기 못 하고요. 네. 그냥 아 속이고 좀 살짝 한 3천만 원짜리 중고차 아. 좀 사왔는데 아. 성능이 좀 좋은 차다. 아 소리만 이렇게 좀 난다. 네, 소리만 좀 나고. 아 이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AMG 맞네. 네. 터보. 이거 진짜 AMG 이거 붙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진짜 AMG는 네. 바이터보라고 써 있죠. 아 그거는 네. 바이터보. 얘는 네, 바이터보인데 쓰고. 얘는 터보. 4기통에 제로백 4초 때문에 거의 박스터네요. 그렇죠. 가격은 반 절반? 네 절반 가격. 아니 생각보다 옆모습 이쁘다. 거기다가 휠이 지금 19인치가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작은 차에 19인치가 들어갔으면 네. 엄청 큰 거거든요. 진짜 이거 살려고 나온 것 같은데? 네. 이거 너무 보시면, 어린아이 같은데요 오늘? 여기 보시면 여기 AMG라고 딱 써있잖아요. 아 이거? 제가 그 20살 애들 데리고 찍었던 네. 벨로스터 N 아니에요? 벨로스터 N의 넘사 버전. 벨로스터 N은 좀 뭔가 서민의 AMG. 그렇죠. 서민의 AMG고. 국민의 AMG. 아 옆모습이 이렇게 완전 해치백으로 나왔구나. 완전 스포티하게. 네. 해치백이 이게 네. 뒤에가 짧기 때문에 네. 굉장히 기동성이 좋아요. 아 기동성이? 네.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약속 시간이 1분 1초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늦지 않으려면 이 차를 타야 됩니다. 이제 6,800이면은 네. 할인 없죠? 할인 없죠. 귀한 AMG 차량인데. 할인 없어요? 네. 자 과장님이 한 달에 대략 수입이? 대략 수입이 네, 대략으로 공개해야 되나요? 아, 그냥 대략으로 얼마에서 대략 한 달에 한 다 빼면 한 100만 정도 남는 것 같아요. 100만 원 채널 출연을 위해 사세요. 차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된다. 이것저것 다 쓰고. 네네. 자 일단 60개월 기본은 아시죠? 60개월이요? 네, 5년 동안은 벤츠에서 못 나가요. 잠깐만 보면은 지금 것도 60개월 해가지고 어렵게 지금 사가지고 이제 끝났는데. 그냥 버는 돈에서 네, 잠깐만 처음에 한 얼마 30% 든다 치고. 그 정도 넣을 네. 거죠? 한 1,500 정도 넣어야죠. 아, 1,500 정도 넣고? 4,500을 돌리면 네. 한 85만원 정도? 80만원 초반? 네. 그래도 15만원이나 남네. 15만원은 이제 달에. 보험료랑 기름값도 내야 되고? 네, 기름값
기름을 이제 한 달에 5만원씩만 넣어야죠. 그럼 이따가 여자친구분하고 대화를 나눠볼까요? 더 과연 좋아할지? 한 달에 5만원은 이제 출퇴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. 멀리 못 가는 거죠. 아, 45 AMG랑 막 53 이런 거는 다 원형, 두 개 원형 딱 저기 들어가네요. 그죠? 배기구가. 네. 이쁘기는 한데, 아, 진짜 이거 살 바에 막 벨로스터 산다는 사람도 많겠다. 아, 너무 이러면 좀 욕먹을래나?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벤츠를 타야 되는 입장이고. 저라면은 저는 제네시스를 살 것 같지만 완전 성격이 다른 차잖아요. 그죠? 네. 밟기 위한 차. 네. 크루즈 컨트롤도 안 된다면서요. 반자율 주행. 크루즈 컨트롤, 반자율 주행이 빠져 있죠.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? 긍정적이시네. 예, 예. 이 차량이 뭐 장거리 주행을 위한 차는 아닌데 네네. 유사시에 트랙에 띄울 수도 있고. 진짜 네. AMG구나 이거. 네. 이 차를 왜 이렇게 극찬하는지 진짜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네. 저, 와 근데 이 트렁크 왜 이렇게 무거워요? 저 날개 때문에 그런가? 트렁크는 그래도 좀 있네요. 트렁크가 있죠. 이게 해치백이 네. 위로 열리기 때문에 짐을 넣기가 굉장히 편해요. 거의 저 혼자 이제 영업용으로 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가 쓸만한 이제 뭐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싣기가 너무 실용적이에요. 가족차도 하나 있어야 되죠. 그래도 가족차는 이제 아직 가족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. 생각하시죠. 근데 이런 차가 비싸게 안 보여요. 아. 비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네. 속일 수가 있다. 예, 왜냐하면 차량 관련돼서는 이제 여자분들을 자세한 것까진 모르기 때문에 경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. 아. 뭐 요 정도로 얘기하면 한 돈 1,000만 원 주고 샀겠구나. 아, 그렇게? 이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. 새 차는 한 3,000이고. 네, 새 차는 한 3,000이고 요거 중고로 해서 한 1,000만 원 좋고 이제 경차니까 경차 할인도 되고. 아, 재벌님. 근데 네. 이게 네네. 컨텐츠가 나가게 되면 네. 들통이 나잖아요. 그렇죠. 들키 저래서 왜 까발려요, 자꾸.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. 네. 요거를 편집을 좀 해 주세요. 왜냐면 아. 중고로 보는 순간 못 삽니다. 아, 몰래 좀 잘 얘기할 수 있도록. 아, 그렇죠. 네, 조금 알았어요. 이제 금액을 낮춰서 얘기할 수 있도록. 좀 과장님 편이니까.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도 사야 되거든요. 오빠 편집하게 뭘 편집해, 이미 다 봤어. 봤어? 그래. 아, 조금 더 실용적인 거 사야지. 이렇게 조그마한 차 사면 뭐해? 아니야, 작은 차가 맵다고. 이 차가 좋은 차인데. 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. 내가 아니. BMW 타니까 돈을 못 버는 것 같아. 벤츠 직원은 벤츠를 타야 돈을 잘 벌 거 아니야. 결혼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요, 와이프를 꼬셔야 돼요. 되게 설득을 잘해야 돼요.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 같은 거 있죠. 이 차가 연비가 좋아요. 연비가 좋아요? 네. 100만 원 남고 여기다 85만 원 쓰고 그쵸? 5만 원 기름값 내고. 네. 그럼 생활비 10만 원? 아, 보험료도 있고. 그러면은 과장님이 돈을 더 벌어야 되네. 근데 결혼 준비 또 어떻게 해요? 다 계획이 있어, 오빠? 얼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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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리고 이 차는 너무 작잖아.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. 시동을 걸면 차는 다 시끄러운 거 아닌가요? 그러면 이거를 타게 할 방법이 있어요. 선지름 후보고. 이미 계약서를 들고 와서 미안해, 이미 끝났어. 그래? 그럼 우리 사이도 실내를 또 다시 보면은 살짝 D컷이네요. AMG 핸들. 일단은 야, 진짜 내 차가 작긴 작아요. 이거를 정말 이거는 세컨카로 사면 모르겠는데 진짜 결혼 선배로서 메인카로 한다. 그럼 선지름 후보고 하세요. 이거는 뭔 결코 허락받고 사기에는 쉽지 않은 차 같아요. 저희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. 이거를 그냥 작은 차로 해서 네. 아,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 근데 이거 위에 썬루프 네. 보시면은 와, 어, 되게 넓, 이거 좀 되게 넓다. 아, 개방감 네. 있다 이거는. 열고 탈 일이 있겠어? 그리고 시트가 이거 버킷 시트라서 어우 뒷사람들 엄청 답답하겠다. 뒤에 제가 타 있는데 네. 이게 답답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. 아, 다리 무릎 공간 어때요? 무릎 공간 보세요. 무릎 지금 되게 부서, 크잖아요. 거의 지금 골절 아니에요? 야, 이 차. 친구들 태우고 네. 여행 가도 무리는 없겠네요. 수납 공간은 좀 적당히 있어서 패밀리카로 좀 요 정도는 쓸 수 있고 일단 당장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 그쵸? 그렇죠. 네. 네. 이쪽도 공간은 좀 적당히 있고 예상인데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 당장 아기 낳기 전까지는 대박. 그냥 탈만하다. 그리고 매번 이거 탄다고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. 어쩌다 타야 재밌잖아요. 그쵸? 그쵸. 아 네, 나는 과장님 편 들어야지. 맞아. 기름을 많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기름값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... 타진 못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출퇴근 버스로 해야죠. 그럴 거면 안 사는 게 낫지. 저는 살 수 없지만 네. 제가 선물해 주는 거예요. 아 선물? 이거보다 에르메스 백이 낫죠. 아니다, 이게 낫구나. 근데 차값은 내가 갖고. 아, 아 무섭다. 야. 살짝 눌러서 프락셀 맞아요? 프락, 예. 어 됐다. 이제 됐다. 나요? 네. 자 이게. 방금 했던 게 무슨 모드예요? 아 레이싱 스타트입니다. 이제 AMG 차량에만 있는 기능이고요. 와 정말 패밀리카다. 어 진짜 네. 좀 놀이기구 탄 느낌이었어요. 정말 네, 이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와 아이들이 좋아하겠다. 네. 그러니까 엑셀하고 브레이크 동시에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만 뛰는. 네 맞습니다. 와 대박. 배기음이 기본적으로 장난 아니네요. 장난 아니죠. 이제 네. 낮게 깔리는 이제 야수 같은 그런
와, 와. 이런 차 처음이야. 아니 이 차를 사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어요.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. 하, 멋있다. 스포츠 플러스 놓으니까 배기음이 진짜 많이 컸어. 이거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? 네,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거. 완전히 순수 배기음은 아니고. 네, 순수 사기통의 배기음은 이 정도일 수는 없어요. 무섭고 좀 그래, 약간 좀 무서워. 어떻게 더 무섭게 해드려요, 이렇게? 아니야. 이 차는 작고 비싸고 무섭고 시끄러워.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거 세컨카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를 네. 매일 출퇴근으로 타고 다녀야 된다? 아 살짝 고민인데? 울렁거려. 이게 패밀리카라고. 근데 이게 있어.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쉽게 멀미하지 않는다. 장거리 어디를 갔을 때 아이가 강해. 휴게소에 내려서 엄마 나 속이 안 좋아 이런 얘기 할 리가 없는 거야. 엄마 네. 오늘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? 좀 더 밟을 수 없어? 6살 아이가. 아빠 오늘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? 그치? 좀 더 밟을 수 없겠어? 이런 소리도 딱 할 수가 있는 거죠. 진짜 갖고 놀 수 있는 차다.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차. 5,500 가까운 돈을 60개월 돌려도 제 생각에 월 100은 나올 것 같거든요. 월 100이요? 네. 아까 과장님 월 100 남잖아요. 이것저것 다 내면. 네. 영업용으로 뛴다 그래봐. 기름값 얼마 나가는 줄 알아요? 진짜 많이 쓸걸요? 좀 나가긴 하겠죠. 제가 주행거리가 있으니까. 예. 한 달에 네. 50 이상은 나갈 것 같은데요? 갑자기 지금 기분이. 네. 아니, 제가 카푸어를 양성을 네. 좀 막아보자 하는 의미에서. 네. 근데 또 딜러 카푸어가 나오면 또 좋겠다는 의미에서. 하는 거야, 말라는 거야. 저 어떻게 해요? 무서워. 긴장되죠. 네. 자유로 들으면서 진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. 자. 저도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. 레스타트. 안 되는데? 그게 떠야 돼요, 레이스 스타트가. 됐다. 간다! 나 못 찍었어요! 나 뻔했어. 자기야, 이 차 어때? 그 그레이 색깔 이쁘지 않아? 예쁘긴 한데. 난 너무 무서워. 무섭고. 비싸. 고성능 차를 타는 게 이제 로망이거든.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다 고성능 차를 한 번씩 타봤거든. 그래서 나도 지금 아니 못할 것 같아서. 뭐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보고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?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게. 그래서 요거는 세컨카로 타고 나중에 그 큰 차 필요하면 그때 요거 좀 팔아서 돈 좀 나올 거 아니야. 아니 오빠 그때 이제 좋은 차로 바꾸자. 다 제하고 100만 원 남는데 어떻게 이걸 세컨카로 타? 그니까 요걸 타고 우리 애기는 안 나? 결혼 아직 안 했잖아. 결혼한 다음에 생각하면 안 될까? 뭐 아직은 안 했지만 어떻게 이 바람 부는 날에 차 이고 싶어? 알았어 포기할게.